안녕하세요. 스마일 커넥터 3기 복슬 편달팀의 류지원입니다. 희망 스튜디오를 아시나요, 여러분? 희망 스튜디오는 스마일 게이트에서 만든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플랫폼인데요. 이번에 희망 스튜디오가 리뉴얼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기부 펀딩, 일상을 치유한 힐링, 그리고 레벨 랭크 시스템까지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러 가실까요? 이렇게 희망 스튜디오 메인에 접속했는데요. 우와! 펀딩과 힐링, 스토리, 제안하기, 레벨을 통한 다양한 시스템까지 굉장히 많은 파트너사도 함께하고 있네요. 그럼 가장 먼저 펀딩부터 살펴보실까요? 펀딩은 기부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돌봄, 창의, 교육, 문화, 생태 환경, 커뮤니티, 글로벌 등 다양한 펀딩에 우리도 직접 기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작은 기부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니 너무 뜻깊을 것 같지 않나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힐링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힐링은 오픈되어 있는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펀딩이 기부를 통해 사랑을 전달했다면 힐링은 함께 활동하며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스토리를 클릭하면 함께 만든 변화의 이야기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벌써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저는 가장 상단에 있는 펀앤굿 포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럼은 아쉽게 종료되었지만 종료되지 않은 활동들은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랭크 페이지는 이렇게 마이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화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역시 게임에서 나온 시스템이네요. 이렇게 마이 페이지 중간에 본인 랭크와 경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험치는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힐링과 펀딩 활동에 참여하시면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제안하기, 참여와 공감, 공유 등 희망 스튜디오 내부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20레벨마다 랭크가 올라 배지와 기브티콘 등 다양한 보상 또한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보상은 바로 이곳 회원레벨 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네요. 레벨업을 위한 다양한 경험치 획득 방법도 이곳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리뉴얼된 희망 스튜디오를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벌써 펀딩과 힐링에 참여하고 싶어서 두근두근 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리뉴얼된 희망 스튜디오를 플레이하시면서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스튜디오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복세 편달은 또 다른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